지금 그 앞에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이 박정희 스콘을 쭉 들으면서 우리 같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호흡을 해왔잖아요. 그 역사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박정희가 대한민국 영웅임에는 분명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더 큰 영웅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땀과 피로서 조국 건설에 임하지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고 또 이 난국을 겪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피와 땀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사토촌 방조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공신에 갔다가 이제 그런 스토리를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 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요. 우리 5000년 역사, 현대 70년 역사에 가장 우리가 경제적으로 1년에 15% 성장했을 때가 제가 알기로 78년, 79년도였어요. 그때 정주영의 중동 건설로부터 해서 중동에서 돈이 감당 못할 정도로 들어와서 그때 경제가 한 1년에 15% 성장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79년도에 현대자동차 입사해서 포니를 만드는 저도 주역의 일환이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포니, 소나타스테나 이렇게 한국 현대자동차 발전사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성장해 왔는데 지금 78년, 79년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의 우리 산업이 원전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원전 시장을 저 문재인 등신이 국가 산업을 폐망시킨 거 있잖아요. 저놈이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 해서 한 국가 산업, 원전, 만물체, 조선, 자동차, 경지, 이를 권한이 있습니까? 저놈이 대한민국 반영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놈은 우리 대한민국 70년, 5000년 역사에 가장 폐악한 악동 구렁이 똑같은 폐인이고 대통령 저 새끼는 난 대통령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원전 시장은 지금 이 시대가 세계가 요구하는 에너지의 주류 시장이에요. 주류 분야인데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 전기 분야에서 전기 없으면 못 살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를 발전하는 게 한국의 전기 발전이 화력이 지금 한 50% 되고 원전이 한 33% 돼요. 그 다음에 수력 기타에서 한 7-8% 돼요. 근데 원전을 늘려야 되는데 근데 저놈은 원전을 폐기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원전을 발전시키는 나라가 원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이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원전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가장 1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두바이 원전 해서 시작했는데 그 원전을 계속 세계 시장을 주도를 했다고 하면은 78년 사우디 공사했던 그 역사에 몇 배가 되는 장기간에 걸쳐서 우한 불을 축적할 수 있고 청년들 일자리 우리 세계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문재인 폐악당은 국가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들이 진짜 일자리 없는 거는 대통령 한 놈 때문에 그래요. 저놈이 뭐 영화보고 국정을 청할 정도 되면 대가리가 비어있는 거거든요. 저 새끼는 개보다 못한 새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분들이 저도 집에 가면 아들이 의사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아버지가 몰라라 그러는데 제가 아들보다 제일 잘하네. 세계 역사, 산업, 국가 이런 것 저 애들은 단순한 고시대에 살아왔고 우리는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전체 세계 역사를 주도한 여러분들이 선배들이고 리더들이기 때문에 결코 2세들한테 밀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주도하시고 애들 교육하는데도 주도하셔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원전 갖고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자녀들 다 주도하고 국가를 저 선도하는데
중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에너지 충만해서 돌아가시겠죠, 그죠? 앞으로 한 주 동안에 저 폐악당들이 또 개정을 지르고 할 텐데, 늘리지 말고 원래 5월, 6월, 7월 올여름이 끝나기 전에 어쩌면 문재인과 김정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정리하고 국가를 만성 위에 세우는 모든 기회가 기회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에너지를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스피커 넘기겠습니다.